자, 우선은요, 오늘 배우실 게 이제 배열 기능이거든, 배열. 배열이라는 기능은 이제 array라는 이제 명령을 했을 때 array 단축키 AR입니다. AR. AR 엔터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일정한 그 도형을, 그러니까 일정하게 도형을 이제 이동시켜주는 또 복사하는 그런 기능인데, 일정한 거리값으로 복사, 이동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얘는 이제 수정 복사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원본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도면 보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그 작업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파이 10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래서 C 엔터 하시고 중심점 클릭. 그 다음에 50 엔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이 하나 그려집니다. C 엔터, 중심점 클릭, 50 엔터.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분점이라고 아시죠? 사분점. 사분점이란 거는 0도, 90도, 180도, 270도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0도에다가 점을 찍을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0도에다가 이거를 이제 시작점, 중심점을 위치를 잡아줄 거고. 중심점 위치.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C 엔터 하시고 C 엔터. 그다음 0도를 중심점 잡으세요. 0도 클릭. 0도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기, 참고로 여기 이 점.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10짜리 원을 그릴 거예요. 5 엔터 하세요. 5 엔터. 그래서 C 엔터, 여기 4분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 5 엔터 하시고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조건을 맞춰주세요. AR 엔터. 자, AR 엔터 하시게 되면 우선 어레이를 시킬, 즉 배열을 시킬 도형을 선택하라네. 도형 선택. 우리는 도형을 클릭하실 건데, 도형 클릭을 10짜리 원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원, 10 클릭. 원을 하나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엔터 쳐야겠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있다. 옵션은 우리가 첫 번째 어떤 걸쓸 거냐면, 원형 PO라는 옵션을 입력, PO 엔터 하시면 됩니다. 원형 배열 PO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 잡으러 가는 PO 엔터 하신 다음에 중심점 클릭. 중심점은 파이 100짜리 중심을 찍으시면 되겠죠. 파이 100 중심 클릭.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섯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조절이 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여섯 개가 나온 거는 전에 세팅 값이 여섯 개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할 건데, 어떻게 수정하냐. 두 가지 정도만 수정해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배울 필요는 없고, 우선 두 가지 제일 많이 쓰는 거. 자, 거기 옵션에 보시게 되면 i라고 있어요. i 항목이라고. i 엔터. 이게 뭐냐면 개수를 뜻하는 개수. 내가 몇 개로 배열할 거냐. 지금 6개죠? 한 8로 바꿔보겠습니다. 8엔터. 자, I엔터 하시고요. 8엔터 하시면 8개 늘어나요. 그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 12개로 한번 바꿔볼게요. I엔터 하시고 12엔터. 그러면 12개 늘어나죠. 이렇게 조건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전 반경인데, 회전 반경이 현재 360도가 잡혀 있어요. 이 360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옵션 중에 채울 각도라고 F 있어요. F 엔터. 자, F 엔터 한번 쳐보시게 되면 지금 360도라고 아마 숫자가 보일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절이 가능해. 예를 들어 난 반만큼, 반 안에 다 집어넣고 싶다면 180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180도 하면 180 엔터. 그러면 전체 회전 반경이 180도 안에 12개가 배열이 돼요.
한번 해보시고 180엔터. 자, 180엔터 한번 해보셨나요? 그러면은 180도 반경 안에 12개가 별이 되죠. 그리고 다시 F엔터 한번 쳐보시고, F엔터. 이번에 마이너스 180도부터 마이너스 180엔터. 그럼 방향이 뒤집힐 거예요. F엔터 마이너스 180엔터. 방향이 뒤집힙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배열을 조절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360도를 많이 써요, 사실. 근데 F엔터 360도 바꿔주시고, F엔터 360도 엔터. 그래서 옵션을 잘 활용해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려운 배열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지금 나간 도면 있잖아요. 이거 금방 그려요. 이거 한 뭐 하여튼 시간 그렇게 많이 안 잡아먹습니다. 뭐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리는 거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 한번 더 치시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명령어 종료. 엔터 한번 더 치면 종료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배열이 끝난 거죠. 자, 배열할 때 주의할 점. 배열은요, 이게 묶여요, 참고로. 자, 얘를 원을 클릭해보시면 이게 다 잡힙니다, 한 번에. 자, 이럴 때는 한번 폭파시켜주시기 좋아요. 폭파는 explore X 엔터죠. X 엔터 하셔가지고, 배열된 원을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면은 다 분해가 됩니다. X 엔터 하시고, 배열된 원 클릭해주시고, 엔터. 그럼 다 분해가 되죠? 거기서 이제 내가 필요없는 선들 개별적으로 지우시면은 이제 배열시키면서 또 특정한 형상만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조절해 쓰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전 거 싹 지워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을 할 때는요, 우선 중심에 해당되는 원을 우선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자, 그릴 수 있는 원이 몇 파이가 있냐? 50파이가 있고 90파이가 있고 R75짜리가 있어요. 총 3개의 원을 우선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C 엔터 하시고 첫 번째는 중심점 클릭. 그 다음에 25 엔터 하시면 되겠네요. 50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똑같이 하시고 45 입력하시면 돼요. 45.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시게 되면 얘는 75 입력하시면 돼요. 75. 이렇게 해서 원 3개를 그려줍니다. C 엔터 중심점 클릭 25 엔터. 또 C 엔터 중심점 클릭 45 엔터. C 엔터 중심점 클릭 75 엔터 하시면 되겠네요. 원 3개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중 두 번째 있는 파이 45, 파이 90짜리네. 파이 90짜리 요 원은 PCD라고 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설정은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자, 지금 제가 레이어 설정 안 하고 했네요. 이런. 오랜만에 했더니만 제가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안 불러왔어요. 또 불러오고 다시 할게요, 저는. 자, 혹시 저처럼, 선생님, 저는 이거 레이어 설정한 거 못 불러와서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합치기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신 분이 간혹 있어요. 자, 이거 합치기 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합치기. 자, 저는 지금 얘는 레이어 설정을 못했어요. 그려서 놨어요. 그리고 얘는 레이어 설정한 거 불러왔어요. 두 개가 이제 불러온 거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위에 페이지 보이시죠? 여기 드로잉 1, 드로잉 2라고 써있는 거 이걸 누르면 바뀌어져요. 위에 또는 컨트롤 탭, 컨트롤 탭을 눌러도 바뀌어요. 컨트롤 탭을 누르시던가 아니면은 요 위에 있는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옮기는 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옮기는 거는요, 이 복사를 먼저 해서 이렇게 카피 명령으로 해서 이렇게 싹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CO라는 명령 집어넣지 마시고 그냥 싹 다 잡으세요, 도형을.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C 눌러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탭, 그 다음 컨트롤 V 이렇게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옮기셔서 쓰시면 됩니다. 싹 잡은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탭, 컨트롤 V 여기 복사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혹시나 저는 레이어를 못 불러왔습니다. 그럼 지우지 마시고 이렇게 붙여넣기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다 됐으면 다시 중심선 바꿔주시고요.
여기 4분점에다가 이제 원을 그려야겠죠. 원은 몇 파이냐? R 10자리네, 그죠? C 엔터. C 엔터.